아이고. 아이고 시원하십니다. 빡빡이. 우리 함도사님들, 깍새 구독자님들, 영월 김사과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? 머리 깎아서 웃는데. 100만 번 버는 사람 머리 깎는 지금 어르신 말씀은 형님 머리 자를 거 없다고 하시는데. 아빠 위로해야 됩니다 어르신. 이게 어르신 다 뭘 찍게 해주려고. 저 잔챙이 유튜버도 아닙니까? 5만밖에 안 돼요. 차주에. 어우 명월당님 만명 이제 5만이네 이제 보니까. 죄송합니다. 야, 나 진짜 어떻게 하면 5만이면 우리 깍새 아우님. 예. 그렇죠. 5만명 갔으면 좋겠죠. 예. 사실 그게 지금 자를 게 없다고 하시지만 이게 빡빡 미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3-4일만 지나도 벌써 아이, 오케이, 오케이. 답답하시거든요. 이 정도면 참 많이 잘하신 거예요. 빡빡 미래. 많이 잘하신 거예요. 아 머리가 많구만. 그냥 편하니까 깎고 다니는구만. 아, 그, 아, 맞아요. 나는 완전 대머리라고도 그냥, 이렇게 잠깐만, 아우님 그러고, 미안한데, 이래가지고 해줘, 이렇게. 나 이렇게 해. 형님, 이거 말고, 이거는. 요래가지고 막 밀어버려. 이거 있고 또 딴 거 있어. 아, 오케이. 하여튼, 빡! 예. 찍고 있습니까, 형님? 아, 이제 5만 원. 그 골핏집에서 우리 또 형님을 만나서, 형님 한번 밀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, 예. 아이고, 이게. 네. 온 김에 원님 댁에 나가 본다고 이 공짜인데. 그지? 아 시원해. 안 그래도 오늘 내일 모레 이 깍새님 말씀이 맞아요. 나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밀고 싶어진다니까. 이 빡빡 미는 분들은 아 못 길러. 못 참아요. 아 못 길러. 아 그리고 얘 옛날에 내가 저 이렇게 밀게 된 이유가 저. 미용실 가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, 옛날에. 예, 맞아요. 아줌마들 틈새에서 좀 싸게 깎겠다고. 그게 싫었고. 야, 이거 저,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을까? 바리깡이다. 그래, 밀어댔는데, 그 바리깡도 처음에 잘 안 돼요, 혼자 해보면. 근데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고.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앉으신 김에 우리 한배산 도깨비 형님에게 우리 또 인터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인터뷰 좀 해도 괜찮으십니까? 아이 마음대로 물어보세요. 그 인터뷰는 그 버릇없는 인터뷰가 되겠습니다. 형님 괜찮으십니까? 아이 상관없다니까 뭐든지 물어보세요. 예. 뭡니까? 예. 나 하도 씹혀서 이곳에 한 사람이야.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형님의 나이가 좀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. 나 62년생 범띠. 예. 만 60. 아, 그러시구나. 그럼 올해 61. 그렇죠. 되신 겁니다. 예. 아, 그러니까 자, 올해 또 날이 줄었잖아요. 6월달부터. 예. 그러면은 60 안 되는 거 아닌가? 자, 이게 컨셉이 지금 버릇없는 인터뷰라 형님의 말을 좀 맡겠습니다. 우리 형님은 그 달리는 야생맛이라 가만히 두시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을 되도록 빨리 끊겠습니다. 아 형님 진짜 전에 한번 촬영 같이 했는데 저 말 한마디 못했어요. 오늘은 작심하고 형님을 입을 막겠습니다. 형님 오늘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. 알겠어요. 말씀하세요. 아 형님 그 빈집 촬영을 하시는데 그 빈집을 좀 들어가면 무섭지 않으십니까? 아니요. 그 빈집에 또 뭐가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잖아요. 그게 빈집 촬영할 때 좀 무섭지 않으신지.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. 안 무섭습니다. 그 다시 바꾸겠습니다. 설명 네. 추가로 받겠습니다.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왜 안 무서운지? 왜 안 무서운지. 무서운지 아니 안 무서운지.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데는 좀 뒷목이 서늘한 집이 있어요 솔직히. 근데 이 폐가 하도 댕기다 보면 그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이렇게 압도하기 때문에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즐겁습니다 사실. 재밌어요 아주. 남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좋아. 그리고 그 빈집 촬영이나 좀 유명한 곳을 찾아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가시는지. 골짜기 시기죠. 뭐 골짜기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. 골짜기 끝으로. 아 그냥 길 있으면 들어가시는. 네,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한테 안녕하세요. 아이고 저 태백서 왔는데요. 어르신들 저 희한하고 좋은 데 없어요. 이러면 자꾸 모텐이 골짜기 들어가면은 뭐 있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. 이게 사실 영업 비밀인데 네. 형님은 지금 영업 비밀을 네,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깍새님 제가 한마디만 좀 언급을 주시겠습니까? 예.
그걸로 찾잖아요. 저 뭐 저 위성 전화기에 보면은 왜 찾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전에 내가 차를 끌고 무조건 들어갔거든요. 지금 그 마을 입구에 대놓으면 주소가 나오잖아요. 그 주소를 치고 살살살 따라 들어가면 저 끄트머리 상대 지민이 다 나와요. 모르셨습니까, 진짜로? 알면서. 뭐, 그 침도 없지만, 뭐, 영희는 비밀도 없습니다. 그냥 뭐. 아이고, 그런 거 없어요. 영희 비밀인데 다 알려주시면. 아이, 다리 튼튼한 사람은 무조건 가라 그래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. 아. 요렇게 저렇게 생긴 희한한 곳이 있는데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. 그 가려고 이런 데 가는 거지, 뭐. 자,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그, 형님이 그, 실제로 여친님이랑 투닥투닥 하시는데, 네. 실제로 관계는 좀 어떠신지? 아, 진짜 투닥투닥 해요. 아. 투닥투닥 하는데, 그, 투닥투닥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? 아, 네, 맞습니다. 어. 그래서, 오래된 부부끼리 좀 떨어져 있으면 좋다고,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아, 우리도 그래요. 아. 떨어지면은 너무너무 편해. 야. 그러다가 한번 보고 싶으면 싹 가고. 근데 도시 여자가 어쩌다가 이런 되게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. 그 짝이 있나 봐요.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형님, 근데 환백산 사시는 거 알겠지만, 도깨비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. 아, 그거는 예.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누구나 장명을 하잖아요. 예. 시골 깍새 이런 식으로. 예. 근데 한백산 또라이, 아. 한백산 산신령, 한백산 고목, 베레벨 연구를 다 해봤는데, 네. 아, 이 유튜버 닉네임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을 게 중요해요. 아. 뭐, 아, 무섭고 이런 거 말고는. 그 귀엽고, 우리 정서에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, 도깨비는. 아,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골짜기 한백산, 우리 집이 한백산 있잖아요, 사실. 예. 그래서 한백산 사는 도깨비다. 그냥 그 한백산 도깨비 줬어요. 아,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우리 형님이 그 식사량이 많은 걸로 이제 유명하신데요. 한 밥을 드시면 한 몇 공기나 가능하십니까? 공기로요? 예. 다섯 공기는 먹지, 이거는 먹으려면. 아, 손에 소. 하하, 소보다 더 먹습니다, 제가. 그, 우리 어르신도 예전에 막 밥을. 아, 맞아. 드셨는데, 아, 그 정도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. 하나같이 부지런해요. 많이 움직이게 에너지 소모가 인터뷰를 잘 옮겨보겠습니다. 어르신, 예전에 그 식사하실 때 한 밥 공기 몇 그릇이나 드셨어요? 그거는 뭐 한 사발로 한 이빨에 한 번 먹었죠. 사발이면 그것도 한 세 공기, 네 공기. 그 공기도 아니 다섯 공기. 다섯 공기. 어. 요즘 공기가 그 공기입니까? 그게? 고대 배우고 부대들만 나이 많으니까 일단 그렇지. 밥도 밥심도 떨어진다 하더라고. 그건 뭐 하도 난 열정 부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을 일은 뭐가 있냐. 그런 막걸리 그거 한 번에 그 하대기만 한. 야 오늘 뭐 매월당님 그냥 한 소리 한 말 저 김 작가님 뭐 복 터졌네. 뱀도 보지 뭐 어르신 머리 깎는 것도 찍지. 아 그러니까. 매월당님 나처럼 빡빡이를 해요. 잘 이게 뭡니까 그게. 심리한 게 있는데 빡빡이를 밀어버려요. 전문가 쪽이죠. 아니 미는 게 좋아요. 진짜 편해요. 엄청 아유, 편해요. 저 여보의 머리 자르는 거 봤거든요. 시원하게 잘 자르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. 시원하게 잘랐다 그러셨네. 예. 나 그 평소에 길었는데 요즘 시원하게 자르시더라고요. 이 형님? 예. 형님 코스튬 살려줄게요. 그 코스튬 좀 한 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여기 주변 면도기만 할게요. 아니 코스튬은 지금 나이가 먹은 거 돈 벌고 영상 찍고 이거 뭔 장땡이야 이거. 맞아요 형님 이런 유명한 이발사 시골 깍새님이 어. 야. 참 우리 여친 그러겠다 아이고 자네 자기 좋겠네 이러면서 깍새님한테 머리도 닦았고 산에 들어가더니 스님이 돼갖고 돌아오셨네 우리 여친이 깍새님이 얘기 많이 해요 아유, 영상 많이 봅니다 자기 아니 댓글 주세요 댓글에서 할 거 많나 그니까 잠깐 깍새님 그래 지낸데 딱 그림 나온다 저 그림 나온다 진짜 아 딱 소리 좋다 그니까 아유 참 얼마나 정겨운 모습이야 예, 아 진짜 딱 소리 좋은데 오늘 우리 깍새님 예. 어르신 오케이 하시니까 예. 센터에 가서 예. 멋지게 한번 씻어드립시다 오늘. 예 알겠습니다 아, 그,
자, 이로써 한뱃산 도깨비 형님의 연도를 마치겠습니다. 형님, 어이, 고맙습니다. 형님. 감사합니다. 박수. 아이고 시원하라. 아유 시원해라. 여기 저 강촌. 아, 조심히 저 참 머리 감고 가시죠. 갑시다. 자, 오늘 거의 대길이네. 뭐 오늘 뭐. 아유, 참. 야, 어르신 아주 오늘 멋지게 또 한번 오케이 해주시네. 혹시 수건 걸어놓은 거 같이 가셔야 돼. 아니, 자, 두 개를 가서 어르신 멋있게 한번 이런 영상 하나도 없었어요. 어르신 그 트리오 아시죠? 퐁퐁 그거 참 여기 다 있어요. 아니 퐁퐁으로 감는 것도 해볼만해. 이것도 괜찮네. 아 결과는 또 퐁퐁이지. 그럼.